자, 56쪽 질문 없으시면 57, 없으시면 58, 58도 없으면 59, 59도 없으시면 60, 60 없으시면 61, 없으면 62.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일단 노트 잠깐 꺼내셔가지고 노트에서 내용 정리하는 거 먼저 하고 갑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소수의 진위까지 얘기를 했고요. 알파벳과 복소수에서, 오케이. 여기까지 진위까지 정리를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요식기는 한번 거듭 제곱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지만 얘는 외워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틀을 우리가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첫 번째. 자, x3-1은요, 인수분해 되지요. 얘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시작! x-1-1 0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얘는 근을 x3-1 x에 대한 몇 차식인 거야? 3차식이니까 근을 몇 개를 갖게 되겠니? 3개. 3개를 가죠? 그 중에 하나의 근은 이미 눈에 들어와 있어. x가 얼마인 거? 1인 놈의 근을 가질 것이고,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여기에서 두 개의 2차식에서 근이 나오게 될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지요? 그랬을 때 요놈을 식기에서 쳐다보니까 얘는 근이 실수인 거야? 허수인 거야? 허수인 거야. 그럼 뭐 갖고 확인하면 돼? 무슨 식 사용해서 바로? 판별식. 오우, 근의 공식 땡. 다시, 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10문제 중에 8개는 근의 공식을 안 써요.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한 80% 이상은 안 씁니다. 이해갔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요한 건 이 근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가장 기본 포인트인 거야. 됐니? 그래서 2차식이 나오게 된다면, 아니 정리해야 되나? 2차식, 2차 방정식. 2차식이 나오잖아.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나오게 됐을 때 2차식으로 갑시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나오게 된다면 제일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표현 이해했어? 딱 보고 인수분해 2차가 눈에 들어와.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바로 판별식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얘가님, 그 다음 정말로 근이 필요하다면 그때 우리가 근을 찾는 거지 그 외에는 쓰진 않습니다. 표현이 해갔어? 근의 공식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아요. 10개 중에 진짜로 뭐 심각하게 얘기하면 한 문제 할까 말까 합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다시 요놈 식기는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부터 확인하라고? 판별식. 그럼 판별식 확인하면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니까 판별식에서 중요한 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양수냐 음수냐만. 판별식이 0보다 커잖아. 작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그렇다면 얘는 무슨 근을 가져? 허근인데 몇 개의 허근을? 두 개의 허근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될 거거든. 표현 이해하니? 그때 그 두 허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허근을 알파벳을 써도 되긴 하는데 보통 여기 표현은 그걸 쓰지 않기 때문에 기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데 W가 아니라 우린 이걸 읽을 때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다시 뭐라고 읽는다고? 오메가. 다음 근의 공식을 써서 이 오메가 값을 구하게 된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가 될 테니까 고 다른 놈의 식기는 켤레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 두 허근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듭제곱 중에 나온 요 x라는 놈의 식기가 2분의 마이너스 풀마 루트 3i.
이렇게 표현되는 놈이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됐니?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주면 뭐 해야 되니? 대입해야겠지.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도 되고 여기에 대입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식은 오메가 3승은 얼마야? 1. 또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야? 1이야. 표현 이해갔니? 다음. 요 주어진 2차식에 대입하게 된다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얼마 나와? 0 나올 거야. 됐냐 안 됐냐? 반대로 또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얼마 나와? 그렇지. 0 나오겠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이 식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문제 풀 때 쓰셔야 된다고. 한 번 더. 연음의 식기와 그러면 두 근이 주니까 얘가 인수를 가질 거거든. 누구하고 누구를? 인수. 근이 오메가니까 인수를 뭘 가질 거야? X 마이너스 오메가와 다음 X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갖게 되겠지. 그러면 요놈의 식기를 그대로 정리하게 된다면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두 근의 합 이건 얼마 나오겠니? 얼마? 마이너스 1 나오지. 다음 두 근의 곱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여기까지가 기본 틀이고 요놈의 식기는 외우시는 게 아니라 다시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근주면 뭐한다? 대입과 두 분의 합곱 중학교 때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표현이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이걸 가지고서 그 다음 부분은 뭐 할 수 있냐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이에요. 이거는 뭐 형태가 워낙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제일 막 앞에 있는 것만 기억을 하신 거지 그 다음은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바꾸는 연습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바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야? 1이야. 여기까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얼마니? 1이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오메가를 세제곱해도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 되니까 표현이 이해 갔어? 여기서 하나 찾을 수 있는 식은 오메가란 놈의 식기는 오메가 바분의 얼마? 1과 같아요. 이해 시키면 되는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다음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거 오메가를 몇 번 곱하는 게 되겠어? 세 번 곱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그럼 이 식을 한 번 더 바꾸게 된다면 오메가 반은 뭐랑 똑같겠니?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다시 한 번 더. 그럼 이 놈의 식에선 오메가란 오메가 제곱은 뭐랑 똑같아? 오메가 분의 얼마? 1과 같을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가신 분? 없지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인데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갖게 되겠어?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어때? 같을 거라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이런 식으로까지 나중에는 계속해서 확장하는 연습은 문제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표현이 갔니?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이 부분을 기억을 잘 하고 가시고 특히나 이 식과 요 2차 식과 다음 요 2차 식이 나오면 이 3차 식을 떠올리시고 반대로 3차 식이 나오면 2차 식 떠올리시고 이 두 개씩은 반드시 머릿속에 또는 아예 이 숫자까지 세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서 나오면 제가 바로 나오셔야 돼요. 반드시. 표현 이해갔니? 다음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1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요 값 하나 나서 거듭제곱 해줄 때 어떤 식도 있다 그랬어? X3승 플러스 1은 얼마? 0이라는 놈의 식기가 있을 것이고 야도 인수분에 대한대 되지요? 인수분에 하면 어떻게 표현되니?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때 요 놈의 식기에서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이 기본적으로 몇 개가? 3개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의 근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치요? 그럼 연음식에서 나머지 2차 식을 쳐다보니까 여기서 두 개의 근이 나올 텐데 얘도 쳐다보면 일단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바로 뭐부터 확인? 판별식 확인. 판별식 확인했어? 양수나 음수나와? 음수나와? 그럼 연음식기에서 실제로 x값을 찾게 된다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y가 될 것이고 얘도 하나의 뭐가? 허근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연음식기에서도 얘의 두 무승근을 허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지 않고 요 식만큼은 오메가와 뭐라고 표현한다고? 오메가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 중에는 당연히 뭐 하셔야 되니까? 대입 하셔야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 마이너스 1. 그렇지. 됐니? 다음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이 3차식에도 대입할 수도 있고 또 몇 차식에도? 2차식에도 대입할 수 있으니까 시작.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0 0 다음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그렇지. 됐냐 됐냐. 그 다음 두 근의 모를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1.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 뒷부분은 그 다음은 뭐 하시면 된다고 여기거든요. 응용하시는 연습이라고. 얘만 기억해가지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오케이. 정정하시고요. 요거는 노트 맨 뒤에 적읍시다. 얘는 노트 맨 뒤쪽에서.
자, 다 되셨으면 우리가 이미 한번 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요식기를 이제 이용하시는 연습을 하시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정규교재 227번이요. 이 식은 빨리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문제 풀이가 되게 편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연습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다 됐지요? 쳐다보시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한번 그 X3000-1을 이용해서 바꾸는 걸로 먼저 보여드렸고 그럼 그 단계에서만 얘기고 됐니? 쳐다보니까 PX란 놈의 식기가 뭐라고 정리했어? X제곱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왔지. 그럼 이거 나오는 순간 빨리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예. 기억하셔야 된다고 얘기해. 동시에 놀아야 된단 말이야. 어떤 식 나와야 되냐? X 3제곱 마이너스 이게 동시에 놀아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유형 자체가. 그럼 이걸 돈다면 PX의 12승은 다들 표현하셨기 때문에 X의 24승 플러스 X의 몇승 12승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결국에 원하는 건 이 PX의 12승이라는 놈의 식기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되고 QX고 나머지는 그러면 몇 차? 1차고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니? 근데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형태는 이게 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수분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X3승-1은 0이라는 안에 요 놈이 인수 들어가 있어서 걔를 바꾸는 연습으로 우리가 봤던 거고 이 식이 인수분해는 안 되더라도 0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지금 감으로 잡아냈거든. 누구라고 한다고? 오메가. 얘가 제로가 되게 하는 X를 우린 그늘 한 허브를 뭐 오메가와 누구로? 오메가 바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X에 얼마를 넣어버리면 오메가 넣으면 몫이랑 상관없이 반드시 제로 나오게 되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그대로 X의 오메가를 대입을 하셔가지고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그럼 X의 오메가를 대입하게 된다면 얘는 좌변이 오메가의 몇 승? 24승 플러스 오메가의 몇 승? 12승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 제로 되면서 이게 A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이 오메가는 무슨 수? 허수고요. 다음 A하고 B는 무슨 수? 실수일 거야. 됐냐 안 됐냐? 근데 이 식이 나오는 순간 X에 오메가를 넣었어? 그러면 반드시 나와야 될 얘들 기본적인 거 기억하라 그랬잖아. 누가? 오메가 몇 승이? 오메가 몇 승은? 3승은 얼마? 오메가 3승은 얼마? 1. 바로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오메가의 몇 제곱은? 24제곱은 오메가의 몇 제곱을? 3제곱을 몇 번? 8번. 오메가의 12제곱은 오메가의 3제곱을 몇 번? 4번. 거기에다가 플러스 1, 한 개 A 오메가 플러스 B일 거라고. 근데 오메가 3제곱이 얼마니까? 1. 그럼 얘 얼마? 1. 얘 얼마? 1. 얘 얼마? 1. 그럼 그게 A 오메가 플러스 B. 그러니까 A 얼마 될 것이고? 0 나오고 B는 3 나오는 걸로 나머지 끝나겠지. 표현이 이해하니? 그러니까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가지고 2차 식이나 요 X값 3차 식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워낙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3차 식이 나온 게 아니라 2차 식과 X값 2차 식과 X값이 보이시면 얘네들을 반드시 써먹으셔야 돼요. 3차까지 유도하셔가지고 표현이 이해하지요? 됐니? 이것도 같이 필기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셨으면 다음 우리 이제 교재 클리닉 교재 62페이지로 가져가지고요. 문제 풀이하는 것 좀 잠깐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는 습관 들이시고, 물론 뭐 알려는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연습은 대부분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여기는 잘 보는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317번이요. 317번. 복소수 G의 무슨 복소수를? 설레 복소수를 G바라고 하고, 다음에 등식 1-IG바 플러스 1 플러스 2i G는 5-2i를 만족하는 복소수 뭐에 대하여? Z에 대해서 G 곱하기 뭘 구하여라? Z바를 구하여라. 됐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앞에서 문제 풀이 했듯이 대부분 뭐 이 풀이가 꼭 좋다, 이게 뭐 기본 풀이니까 Z에다가 얼마를? A 플러스 BI. Z바에는 얼마를? A 마이너스 BI를 갖다 대입해서 푸는 게 기초기느냐? 표현이 해갔니? 근데 이런 풀이는 기본적으로 쟤는 최대한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해 갔냐 안 갔냐? 여러분들이 어떤 복소수의 성형 푸는 연습하시려면 이거를 그냥 대입하셔서 푸셔도 되지만 걔를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든 풀이가 가능하냐면 보시면서 이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1-i g바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2i g 요놈은 5-2i라고 했으니까. 표현 이해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켤레의 성질 곱하기 켤레 씌우면 각각에 뭐 씌우고? 켤레. 더하기 켤레 씌우면 각각에 대해서 뭐 씌워? 켤레. 됐냐 안 됐냐? 그 얘기는 좌우 양면에 똑같이 뭘 취해도 켤레를 취해도 상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거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일단 유식이 나왔을 때 물론 항상 얘를 대입해야 되지만 이것만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그걸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클리닉 교재는 기본서기 때문에 쉬운 표현 이것만 대입하는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정규교재 문제를 들어가시면은 대입하시는 순간 하는 한숨이 나오는 문제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은 딱 보자마자 자꾸 보시라고. 여기에 뭐 씌워? 이 좌변 전체 켤레 씌우면, 우변에도 뭐 씌우면? 켤레 씌우면 같을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좌변에 켤레를 씌운다는 건 1-i라는 복소수와 z바라는 복소수가 곱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켤레 씌우니까 각각의 뭐 씌우는 거랑 똑같아. 켤레 씌우는 거랑 똑같지. 그럼 각각의 켤레 씌우게 되면 이놈 어떻게 바뀌고? 1 플러스 i고 그 다음 z바는? 그렇지 z로 바뀔 거고요. 다음 플러스 그대로 볼 겁니다. 켤레 성질상 다음 1 플러스 2i는 뭘로 바뀌고? 1-2i로 바뀌고요. z는? z바로 바뀌고 다음 이놈의 식기는? 5 플러스 그렇지 이런 성질을 자꾸 이용하시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오너무 식기가 하나는 5-2i고 하나는 5 플러스 2i니까 둘을 뭐 해볼 수 있어? 더해봐도 돼요. 맞아 틀려? 같은 식이니까 연립방정식 풀듯이 더해서 여기 나와있는 허수 부분을 뭐 할 수도 날려도 상관없지요. 그럼 좌변은 우변은 얼마가 될 것이고? 10이 될 거야. 그럼 되냐 안 되냐? 그럼 좌변을 더할 때는 얘는 Z라는 복소수를 끼고 있고 얘는 Z라는 복소수를 끼고 있으니까 이 Z를 그대로 뭐 겹쳐서 더해도 된단 말이야. Z끼리 인수분해하듯이 빼서 묶어서 더하면 앞에 있는 1 플러스 2i와 다음 뒤에 있는 1 플러스 i 둘을 뭐 하시면 돼? 더하면 되겠지. 그럼 얘들 더하면 시작 2 플러스 3i에 곱하기 z 다음 플러스 얘네 둘 또 뭐 해도 돼? 더해도 될 거 아니야? 그럼 둘 더하게 되면 시작 2-3i에 뭐 z 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이때 용식을 잘 쳐다보시면 2 플러스 3i에다가 z를 곱한 겁니다.
2-3i의 z바를 곱했네.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서로 무슨 관계야? 그렇지. 그럼 어떤 얘네 둘이 현재 켤레 관계인데 하나의 복소수와 이 자체를 하나의 복소수로 봐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의 복소수와 걔 켤레를 더해 뭐만 남니? 실수부. 그렇지. 실수부만 남지. 실수부의 몇 배가 될 텐데? 실수부의 몇 배가 될 거야? 두 배 될 거 아니야. 그게 얼마라고? 10이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단 얘기는 결론은 2 플러스 3i에 곱하기 z를 했을 때 이 놈의 무슨 부분이? 실수부가 얼마 나와야 돼? 5 나와야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두식을 한번 뭐 해봤으면? 더해봤으면 두식을 뭐 하셔도? 빼셔도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갔어. 그럼 얘네들 빼게 되면? 5 플러스 2i에서 5 마이너스 2i 빼니까 우변 뭐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4i 나올 거고요. 다음 뺄 때도 z바에서 z바 있는 쪽 이것만 빼면 되겠네. 1 마이너스 i에서 누구를? 2i를 뭐 해줘? 빼? 그럼 z바 공통일 거 아니야? 자, 1 마이너스에서 1 마이너스 2i 빼? 뭐 남아? i. 그럼 i 곱하기 뭐? z바. 다음 또 여기에서 얘 모아주면 돼? 빼면 되겠네? 그 다음을 빼면? i 다음? 곱하기 z 부호는? 플러스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얘기는 1-1 i 곱하기 z바와 i 곱하기 z니까 아 둘 다 허수 i가 즉 i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i 빼서 묶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i에 z바 플러스 뭐 하면? z하면 얼마? 마이너스 4i지. 그럼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4 곱하기 뭐인 거야? i인 거거든. 그러니까 z 플러스 z바가 마이너스 얼마? 4 나와. 어떤 하나의 복소수와 걔의 켤레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4 나온대. 그럼 뭐 할 수 있어? 누구의? Z 또는 Z바의 무슨 부? 실수부가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표현이 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Z 곱하기. Z바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Z 곱하기 Z바는 얘가 Z고 얘가 Z바이기 때문에 Z 곱하기 Z바는 뭐라고 표현이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일 거거든. 실수부와 허수부를 모아한 놈이 제곱한 놈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얘 봤어 봤어. 근데 실수부는 찾았지. 그럼 무슨 부만 알면 돼? 허수부를 알면 돼? 허수부를 알면 되는데 이거의 무슨 부분을 알았으니까 실수 부분을 알았으니까 2 플러스 3i에다가 다음에 이 z라는 놈의 식기가 결국에는 실수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i라고 놓는다면 요 놈의 무슨 부분이 실수 부분이 얼마가 될 거냐면 5가 나올 거거든. 태연이 갔어 갔어. 그럼 뭐만 우리도 확인만 하면 돼? 실수부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실수부 확인하려면 이거 전개하면 실수부 나오겠네. 얼마? 마이너스 4. 요거 전개하면 실수부 나오겠네.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b 나오지? 얘가 얼마? 5. 그래서 b 계산하시고 마무리. 됐나요? 쌤, 이거 갖다 놓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보여드리는 건 뭘 보여드린 거냐면 편례 성질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 갔니? 표현 이해 갔어? 됐나요? 다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320번이요. 320번. 복소수 Z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때? A 플러스 BI. A 플러스 BI일 때, Z 플러스 ZI에다 뭐 씌운 게? 켤레 씌운 게 5 마이너스 몇 I가? 3i가 된다 그랬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찾으라네. 됐냐 안 됐냐? 근데 복소수 Z를 뭐라고 놨어? A 플러스 BI지. 그럼 A제곱 플러스 BI를 구하라는 건 얘는 뭐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Z 곱하기. 그렇지. 그게 머리에서 같이 도셔야 된다고. 그거 밑줄 치시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의미하는 건 뭐? Z 곱하기. Z바라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320번에선 Z 플러스 ZI에 바를 씌운 게 5마이너스 뭐냐면 3I니까 표현이 갔니? 여러분들은 대부분 또 기초 대입하라고 한다면 Z에다가 무조건 누구를? A 플러스 BI 갖다 놓고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제발. 뭐든지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요 너무 쉽게 해서 방금 전에 봤듯이 좌우 양변에 모치해도 편례치해도 될 거 아니야. 그럼 편례치하면 어떻게 표현되니? 시작. 플러스 ZI가 얼마? 3I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Z 곱하기 Z 바라네. 그럼 Z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공통이야. 누가? Z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어떻게 표현되니? Z 곱하기 1 플러스 I라는 놈의 식기가 5 플러스면 I 3I 나올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러면 Z라는 놈의 식기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시작. 1 플러스 I분의 5 플러스 3I인데 쌤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다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 구하라고? 뭐 구하라고? Z 곱하기 Z 바 찾으라니까. 그러면 Z가 1 플러스 I분의 5 플러스 3I라면 얘를 실수합시키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건 Z바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편례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니? 시작. 1-I분의 4 5-3I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Z 곱하기 Z바라는 놈의 식기는 1 플러스 I 5 플러스 3I 요 식기 곱하기 1-I 5-3I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맞아 틀려? 그럼 얘도 그냥 뭐하기만 하면 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곱하면 분모끼리 뭐해? 곱하고요. 분자끼리 뭐하시면? 곱하면 끝이죠. 표현이 갔니 안 갔니? 무조건 A 플러스 BI를 갖다 놓은 풀이랑 결코 좋은 풀이가 아니라는 거야. 복소수에서 이해 갔니?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찾아 나갈 때는 물론 A 플러스 BI를 넣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 계산상에서는 그럼 얘 제곱하면 그대로 얼마로? 합차니까 2. 얘 합차니까 얼마? 34. 그래서 얼마로? 17을 자꾸 끝내시는 거라고. A하고 B를 꼭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뭔지 이해하니? 그건 가장 기초 문제를 풀 때 대부분 활용하는 거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편례 관계와 또는 이런 관계와 다음에 이 A 플러스 BI 갖다 놓은 걸 적절하게 혼용을 하시면서 가시라고. 항상 우리가 어떤 식을 볼 때는 주어진 식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 걔를 무조건 갖다 놓고 푼다는 건 그거는 그냥 스스로 문제를 시간을 많이 허비하겠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표현이 같지요? 됐냐? 다음 오른쪽에 324번으로 가셔서 제발 맨 위에 거 보지 말라 그랬다. 맨 위에 거 보고 풀면 이거 외워야 되니까. 이해갔니?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됐어? 자 그러면 다시 거기 나와있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서 이 지니 문제 참고짓을 보셔야 되는데 324번 임의의 복소수 뭐에 대하여? Z에 대하여. 표현이 갔어 갔어. 다음 보기 중 항상 무슨 수인 것을? 실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됐니? 그러면 기초 표현을 하실 때는 다시 뭐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여기 있는 놈 위에 거 보고 외워갖고 풀지 말라고. 그냥 보고 풀지 말라고 제발 위에 내요. 그래버리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됐니? 기초를 하실 때 모르시겠으면 Z 시작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A 플러스 BI. A하고 B는 무슨 수? 실수. 됐냐 안 됐냐? 그럼 기억 시작. Z 플러스 Z 바 얼마 나오는 거야?
모나 모나 2A 됐어 안 됐어? 그럼 얘 실수야 아니야? 맞지요? 다시 한 번 더 니은 Z 곱하기 Z바 뭐 나오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실수야 아니야? 맞지요? 다음 디귿 Z 플러스 Z바 뭐 나오고? Z제곱 다시 Z 플러스 Z바 뭐 나와? EA 근데 이거 하라니까 이거 기초 Z 마이너스 Z바 뭐 나오니? E, B, I 나오지. EA와 EBI를 뭐 했어? 곱했어. 그러면? 뭐 나와? 4. 아, 정리 먼저? 정리하면? 4. A, B, I 나오지. 됐냐, 안 됐냐? B가 만약에 0이라는 존재 조건이 깔려 있으면, 그럼 얘는 무슨 수? 실수야. 근데 B가 뭐가 아니라는 전, 0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냐 안 깔렸냐? 안 깔렸지요? 회원님 이해했니? 됐나요? 오케이 다음 리을 Z분의 1 더하기 Z바분의 1 그냥 갖다 낼 거야? 이런 분수 나오면? 아니라 그랬잖아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통분하셔서 정리부터 하시라고 그럼 리을 정리하게 되면 리을 시작 Z 곱하기 Z바분의 다음 Z 플러스 Z 바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시작 플러스 B 제곱 나올 것이고 요 놈은 뭐 2A. 근데 얘 실수지요? 얘도 무슨 수야? 실수니까 이건 실수. 이렇게 푸시는 게 기초. 표현이 해봤냐 안 봤냐? 표현이 해봤니? 다음. 가장 지금 내에 이 324번을 든 얘는 가장 단순한 얘. 요 놈의 식기는 항상 물어보는 건 실수냐 아니냐를 물어보거든. 표현 이해갔니? 근데 노트 잠깐 펴보시면은 복소수 진위 문제에서 복소수 진위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뭘 알려드렸냐면 복소수 Z가 실수라면 4번이네요. 4번. 복소수 Z가 무슨 수라면? 실수라면 Z와 뭐가? Z바가 어떻다? 같다. 됐니? 근데 이걸 인지를 하실 때 꼭 Z라는 단 하나의 복소수가 아니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갔냐? 복소수가 이렇게 이런 놈 하나의 복소수로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단순히 적어드린 게 이렇게 그냥 적어만 드린 거지 꼭 Z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그냥 복소수라고. 예, 봤어 안 봤어? 즉 그 4번 표현은 결국에 뭐냐면 어떤 하나의 복소수하고 그 새끼의 무슨 복소수가 혈내 복소수가 서로 어떠면 같으면 이 복소수는 무슨 수라는 거야? 실수라는 거야. 표현이 했냐 그냥 민영아 어이구 눈 그냥 흰자 보인다 흰자 보여 됐니? 그러면 다시 기억 보세요. 기억 다시 봅니다. 324번의 기억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머리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면 아예 이거 계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건 뭔 소리냐면 다시 보세요. Z 플러스 Z바라는 무슨 수에? 복소수가 실수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며. 그럼 여기다 뭐 씌워? 혈을 씌워. 혈을 씌우면 뭐 되니? Z바 플러스 Z지. 둘 같아달라. 같은 복소수에요. 예, 실수 끝.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리은 다시 갑니다. Z 곱하기 뭐가? Z바가 실수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며 이 새끼한테 뭐 씌워? 혈내 씌워. 혈내 씌우면 어떻게 돼? Z바 곱하기 Z 둘 같은 복소수 나는 복소수 실수 끝.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디귿 요 놈의 새끼 Z 플러스 뭐하고? Z바하고 다음 Z마이너스 Z바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요 놈의 새끼 뭐 씌워? 혈내 씌워. 시작 Z바 플러스 Z 다음
두 복소수는 항상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여기 보면 다르잖아. 두. 됐냐 됐냐. 이 부분이 같아질 때도 있긴 하겠지. 그건 전제 조건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돼. 그럼 이건 무조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없어. 끝. 다시 한 번 더. 리얼 리얼 요놈을 쉽게 우리가 물론 통분해야 되지만 여기다 뭐 씌우면? 혈리 씌우면. 시작. 첫 번째 거랑 같아달라. 같이요. 얘 실수야 아니야? 실수. 그렇지. 끝이야. 그냥 그렇게 끝내셔도 된다고. 뭔 소리인지 이해하니? 근데 이 표현을 못 받아들이시겠으면 그냥 기초하셔. 절대로 위에 거 외우지 말고 제발. 위에 거 보고 풀지 마시고. 위에 거 본다는 건 위에 걸 본다는 건 나중에 그냥 이거 외워서 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표현이거든.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표현 됐지요? 오케이.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위 부분은 우리가 이미 해봤으니까 넘기셔서 자, 336번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6번 항상 문제에서 놓치는 건 뭘 많이 놓친다? 영이 아니 아니라 문제 맨 앞에 했니? 다시 뭐가 아니? 영이 아닌 뭐? 그렇지, 밑줄. 됐나요? 됐어? 자, 그렇다면 Z란 놈의 식기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 Z 이꼴 Z 바래. 그럼 Z 무슨 수라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 표현을 보고 바로 뽑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아, 이 Z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럼 Z가 실수가 되게 하는 누구 X값이라 그랬어? 그렇지, 밑줄.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는 습관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숫자에 대한 얘기를 못 받아들이신다고. 이거를 연습하셔야 된다니까. X가 무슨 수? 실수니까 당연히 이 복소수 Z를 우리가 정리할 때는 무슨 부와 무슨 부로? 실수부와 허수부를 정리해야 돼요. 만약에 X에 실수라는 말이 없다면 X가 허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문제가 나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건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놈을 쉽게 정리하게 되면 무슨 부분이 무슨 부분? 실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고? X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허수 부분은 시작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나오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얘가 실수니까 허수 부분이 얼마 돼야 된다는 거야?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차 나왔네? 인수분해 돼한대? 돼요? 그럼 x는 뭐하고 뭐? 마이너스 6과 4인데 그 중에 한 놈 안 되겠지. x 얼마 안 되겠니? 4. 왜 안 되겠어? 그렇지. 제로 아니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문제 읽으시라고. 뭔 소린 뒤에 갔냐 안 갔냐. 그냥 하나 찍지 마시고 문제 읽고 풀어내시라고. 표현 됐나요? 예, 갔니? 오케이. 넘기셔가지고. 다음 아이의 거듭제곱은 뭐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요놈. 자, 343번 잠깐 볼까요? 343번. 343번. A라는 놈의 식기는 1 플러스 I의 몇 제곱인데? N제곱이 뭐가 되도록? 양의 실수.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 모의 값과 N의 값과. 근데 1 플러스 i 보는 순간 여러분들 자주 나오시니까 익히라고 얘기했지요. 1 플러스 i를 뭐하면? 제곱. 그렇지. 1 플러스 i를 뭐하면? 제곱하면? 343번에 3번에. 그럼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얼마 나와? 2i. 2i 나오니까 그때 1 플러스 i, 즉 그럼 2i란 놈의 식기를 한 번 더 모아하면
제곱했다는 것.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는 1 플러스 i의 몇 제곱과 똑같은 거야? 4제곱. 그렇지, 4제곱과 똑같은 거야. 그 4제곱의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4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이때 이 마이너스 4를 뭐 했다는 건? 제곱하면 그럼 얼마 나오니? 16 나오겠지. 그 16이란 놈의 수치는 1 플러스 i의 몇 제곱과 똑같니? 얘를 뭐 하는 거니까? 제곱하는 거니까 몇 제곱 되겠어? 8제곱 되겠지.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16 나오겠죠. 거듭제곱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갔나요? 1제곱, 2제곱, 3제곱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제곱, 4제곱, 8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자리에 안 가신 분? 됐지요? 표현이 갔어? 됐니? 오케이. 다음. 그럼 그 다음은 뭐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자, 한 번 더. 346번이요. 346번.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얘도 자주 나오니까 바로 익히라고 노트에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뭐 나와? 마이너스 i. 됐냐 안 됐냐? 다시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뭐 나오니? i 나오지요? 연습하세요. 이거 돌아가는 모양 안 되신 분들은. 분명히 여기는 이게 빨리빨리 들어와야지만 계산할 때 시간 부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애들 알아두고 문제 푸시라고. 오케이. 다음 넘기셔서. 353번. 5분의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몇 제곱? 100제곱. 그러면 요 식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또 알려드렸습니다. 뭐부터 알려드렸어? 제곱 알려드렸지요. 노트 확인하세요. 제발 내용. 제곱 알려드렸습니다. 제곱 알려드리니까 얘는 몇 분의? 2분의. 몇 i? 2i. 2i. 그래서 뭐 나와? i. 근데 얘는 몇 제곱이니까? 100제곱이니까 i의 몇 제곱으로? 50제곱. 이해 갔지요? 머리에서 안 돈 사람? 오케이. 다음 그렇다면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유식기는 마이너스 i의 몇 제곱? 50제곱. 이해 갔지요? 도셔야 된다고 얘가. 됐니? 한 번 더. 358번. 자, 이거는 형태만 보고 빨리 보겠습니다. z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야. 그럼 우리는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z의 뭐? 제곱. 됐니? 요 기호가 W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오메가. 그 오메가의 몇 제곱이 바로 나와야 돼? 세제곱. 세제곱하면 얼마? 세제곱하면 1.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이 숫자가 나오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오든 2차 식이 나오든 걔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됐니? 오케이. 한 번 더. 자, 363번 두 무슨 수? 실수 뭐하고 뭐에 대해서? x하고 y에 대해서 루트 x 곱하기 루트 y는 마이너스 뭐? 루트 xy 나와있지요? 그러면 요 놈의 식이 나오면 이건 독특한 형태니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익히시라고. x는 뭐보다? 0보다 어떻고? 작거나. 그렇지. 다음 y도 0보다 그렇지. 표현 이해 갔죠?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364번 실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루트 5분의 x-2분의 x-1이 두 개의 루트로 쪼개지는데 걔가 또 앞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 받았으니까 이건 독특한 경우라 그랬잖아. 그럼 이때는 누가 x-1이 얼마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 x-2는 누구보다? 0보다 작다. 그렇지. 작다. 됐냐 안 됐냐? 여기 갖다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분모는 제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지요? 그렇다면 x의 범위는 시작?
1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될 것이고요. 다음 뒤에 나와 있는 간단히 하는 식을 쳐다보니까 루트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나와 있지. 그럼 이건 루트 안에 완전제곱 나오면 그냥 가지 말고 무조건 누굴 먼저 갔다가? 절대값 뭐? x 플러스 1과 다음? 절대값 다음? 그렇지. 그렇게 고쳐놓고 절대값 아니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판단하셔서 고치라고 얘기했죠. 됐나요? 됐지요? 오케이. 그러셔서 필요하신 거 필기하시고 다음 시간 숙제는 클리닉 교재는 70페이지까지고요. 다음에 정규 교재가 지금 이 교재가 아예 2차 방정식을 섞였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에 달리 나가겠습니다. 먼저 다시 해야 될까? 71부터 71부터 됐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지요. 필요하신 거 필기에 먼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시험 보도록 하지요. 바로 70,